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든 기다린다라는 거,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 기다린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건 정말로 피 말리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승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다. 외롭다라고 합니다.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그 순간순간을 견딘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제 사서 오늘 5배, 10배 벌 것처럼 말하지만 사기입니다. 개사기입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기다림을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덩샤오핑을 알고 있습니다. 덩소핑이라고 하죠. 그는 마오쩌둥 아래에서 인자로 살다가 실각해서 저기 시골로 강제 노역을 적지 않게 살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엄신하였죠. 하지만 정조가 서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몰살당하고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귀향 생활을 무려 19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와서 또 19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이 70이 넘어서 패족을 면하게 됩니다. 참 엄청난 기다림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아는 거죠.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 떠돌게 된다. 함부로 욕심을 부리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천천히 천천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불황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그럴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사들라는 겁니다. 돈 번다라는 건 지난하고 지루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정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 버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꺼려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죠. 무섭고 힘들고 암담하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하면서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현명해진 대가입니다. 저도 되게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의 그릇이 되게 적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분수에 맞게끔 살아야죠. 내 분수를 지키고 내가 좀더 오래 멀리 내다보고 산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나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위기는 2024년 4월 총선 이후 5월달에 경기대구 완충자본 적립하는 그 이후 그 정책이 시장에 실제로 반영되고 난 이유가 아마 위기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답니다. 지금의 정부는 그러한 위기를 나몰라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을 더 유지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대려 지금 새마을금고나 뭐이 제2금융권의 부실을 정부 보정을 통해서 메꿔준다라는 얘기로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럽죠. 경제 개막장입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부채,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실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을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죠. 거짓과 조작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지금 이 시국에 하나하나를 갖춰 나가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돈 버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스트레스 없이 돈을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건 뭡니까? 은행에 적금 넣어서 이자 받는 겁니다. 뭐 투자를 한다? 손실을 볼수 있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줄 같은 돈이 손실로 10%, 20%, 30% 날라간다라고 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반토막 나면 미치는 거죠. 근데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뭔가를 투자하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내공의 존재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쩌면 앞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또 대응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경매가 6만 건, 7만 건, 뭐 이게 10만, 20만, 30만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카드값 못 갚으면요, 그냥 신용 다 망가시는 거고, 그러면 궁지에 몰리셔서 그냥 자빠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구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장기 건속하게 되는 거죠. 못 도망가는 거죠. 참, 우리는 서글프고 힘들고 답답한 현실을 막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빡빡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더 많이 목격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고, 더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죠.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300만 명이 대살 7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벌어들인 돈의 70% 이상을 원리금 감면에 쓴다라는 겁니다. 그 남은 돈으로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몰락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계속 뭐 버틸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부실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쓰레기 계좌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뭐 금융 외국인들을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500만 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기득권들이 개수작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나라 꼴 개판 만들려는 겁니다. 고용률은 엉망인 거고 지금 금리는 미친 듯이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놈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놔버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풍전등화다. 점점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앞으로 금융노예 700만 명은, 아, 200만, 300만 명은 20년 동안 150만에서 200만 원씩 계속 갚아야 됩니다. 도망 못 갑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빚 갚으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출산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자신들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은행들, 금융권에 포획된 그냥 노예인 거죠, 노예. 금융노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잡혀서 노예 신세로 돈 벌면 빚 갚고, 돈 벌면 빚 갚고, 투잡, 쓰리잡, 포잡하면서 정말 허덕이며 사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세상이 살벌해지고 잔여해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빚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점점 우리는 알게 될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빚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